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직장 다니면서 이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상담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힘들 때는 조금 배부른 고민이구나 생각을 살짝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누구세요? 네. 이웃집 순입니다. 이웃집 순이는 직장 있으세요? 직장을 제가 때려쳤어요. 어, 그래요? 네네. 작년에 때려치고요. 지금은 그냥 예. 직장을 때려치는 사람의 심리는 먹고 살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 번 때려쳐본 경험으로는 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아, 저는 절박하다고 사람들한테 난 진짜 너무 괴로워 이런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했는데 아,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 치고 절박한 분을 못 봤는데 아니, 그렇죠, 절박했어요 그렇죠. 진짜 나는 네. 진짜 절박했어요 네. 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느끼는 걸 잘 이야기해 주시는 분 누구세요? 저는 미스 고입니다. 네, 미스 고. 네. 본인은 직장 다니셨던 적 있으세요? 다녔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저도 제 지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성격이 직장에서 어떤 조근조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왜요? 상당히 능력 있고 잘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 참고 꾹꾹 참고 참고 하다가 못해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상사한테 또 한 번 때려받고 어 때려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저 간둘 때마다 다 때려받고 간둔 진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난 멋지게 헤어졌는데 네. 어, 난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준다. 아, 어떤 상사 당한 상사 혹시 기억나는 인간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당한 상사 중에 한 분은 이제 처음 입사를 했는데 이제 입사를 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어, 그래서 너 왜 이것도 몰라? 네. 이렇게 일을 이야기해요?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대놓고 너 왜 이것도 몰라? 라고 말하면 이래서 몰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네. 애둘러서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어떻게 이상하게 표현해요? 잘 했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어 이걸 내가 말을 해줘야 알아? 뭐 이런 스타일 말을 안 하고 독심술 좀 제가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올 테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잘한다.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야겠니? 어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너 아니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진짜 말씀을 해주세요. 그 팀장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네. 저보고 건방지대요. 아. 너 왜 이렇게 건방지니? 어?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생각은 하고. 해봤어요? 그 팀장은 지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관두고. 아 관두고 아, 알았어요? 저 팀장이 지가 모르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졌단 소리를 그럴 했구나. 수도 있겠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랬어요. 황심소를 진작 들었으면. 그러게요. 그땐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땐 안타까... 황심소도 없었고. 네.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직장인을 위한 새로운 생존 비법. 직장인에서 상사의 비밀을 알려준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한번 사연 받았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황상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으로 뒤늦게 학위 공부를 마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의 처우나 업무에는 불만이 없는 편이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많이 이질적이어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잘 받아들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40대에 접어들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고 상대적으로 돈에 있어서는 매우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매우 만족하게 대학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동안은 장학금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 별다른 경제적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는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창 돈 모을 시기에 왜 대학원에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공부를 통한 학문 탐구와 자기 만족만큼이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데 직장 생활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다 보니 모아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인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아웃풋을 내는 데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또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저를 돌이켜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요즘 투잡을 해야 하나 재테크를 해야 하나 마음이 번잡합니다. 신문에서 직장 다니다 나와서 전업 투자자가 되었다가 인생이 잘못된 길로 향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월급으로 푼돈 모으느니 크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리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제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쪼달리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남들의 인색하거나 말로 돈타령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까지도 제 자신을 몰랐던 제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교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겸허한 마음으로 반영하겠습니다. WPI 결과 저는 셀프가 높은 로맨티스트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삶의 가치는 마음의 평화, 자유, 경제적 풍요, 사랑, 존중입니다.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황심소가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사연 별로 뭐 특별한 사연도 아닌데 저거 지금 읽은 걸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 사연을 오늘 상담하는 걸 선택을 했지 싶으네요.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잘못 선택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분은 자기 문제를 알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알고 싶어하는 분한테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이분이요. 아, 이분 그래요? 이분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예요? 이분이 로맨티스트인데 네. 리얼리스트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로맨티스트가 리얼리스트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또 뭐 본인이 스스로 그냥 기계처럼 지내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상당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해요. 네. 그래 되면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밥맛이라고 많이 리액션을 할 가능성이 그럼 돈에서 더 멀어지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돈에 그 속으로는 관심이 엄청 있으면서 겉으로는 또 돈에 초연한 척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옛날하고 달라져서 그 부분이 좀 감당이 안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 옛날하고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는 뭐 돈에 있어서는 되게 초연했던 사람인데 이제 머릿속에 돈 생각이 가득하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머릿속에 돈 생각이 가득해요. 그럼 행동은 본인이 돈에 초연한 행동을 할까요? 돈 생각이 가득한 행동을 할까요? 가득한 생각을 하시겠죠 아주. 아니 생각은 가득한데 행동은 초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가 뭔가 아다리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럴 때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티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티가 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이 서로 아다리가 안 맞을 때 어떤 티가 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티가 날까? 특히 로맨티스트는요 신경질적인 모습? 그렇죠. 신경질과 짜증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자기는 짜증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주변 사람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져요. 아, 어떡해. 그래서 혼자만 잘났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셀프가 이렇게 높으신 거구나. 그렇죠. 황상민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 콘서트 대국민 상담소가 2월 달부터 전국을 순회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데 상황은 안 좋아지기만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찾고 싶나요? 원하는 건 명확한데 그걸 쟁취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고 싶나요? 아니면 지금 나는 사실 고민은 딱히 없는데 애인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기억에 남을 소소한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친구랑 함께 솔직한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전국 순회 버전으로 부활한 대국민 상담소에 오시는 건 어떤가요? 대국민 상담소는 황심소를 라이브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신 분, 우리의 다양한 삶의 고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 원입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WPI 현실 검사 쿠폰 2매가 제공됩니다.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팟빵 혹은 황심소 카페 및 페이스북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2회 참가비인 10만 원을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
51404로 입금해 주세요. 문의는 010-5720-94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이 프로파일을 보면 이분이 로맨티스트 자기 평가죠. 그리고 셀프하고 이 컬처는 높은데 네. 자기 평가 타인 평가 프로파일 보세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시네요, 진짜. 다 혼나 있네요. 그러시네요. 완전히 따로 산다는 거. 괴로우시겠어요. 괴로우니까 사연은 보냈죠. 네. 그런데 자기의 근데 그거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게 사실은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까지도 제 자신을 몰랐던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교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겸허한 마음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돈 타령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웃자란 말이에요. 돈 타령 지금까지 해놓고 그러고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저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지혜를 나눠달래요. 돈 타령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닐까요? 정확하게 찍어달라는 거. 나 돈 타령하는 사람이 너 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돈 벌어. 그래서 너의 욕망에 충실해. 이러면서. 아까 본인은 돈 타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돈 타령 얘기를 알고 저 욕망을 좋아해요. 아니. 미스고 미스고의 본인이 아니라 지금 네. 이 아저씨, 사연 주신 분. 네. 아 괜히 내 얘기했네. 아, 아니 괜찮아요. 미스고 돈 타령하는 사람이든 돈 욕망이 있든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욕망이 아주 큽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 이분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분이 본인이 돈 타령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그럴 때 이 사연 대부분이 돈 얘기했어요. 돈 얘기해놓고 네. 아니라고 그랬던 건 뭘 뜻하느냐 하면 자기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부정하는 그 마음을 지금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상담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듣지도 않으니까. 네. 아, 듣는 걸 떠나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겠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요?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돼. 황심수 팬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어차피 이분은 후원도 안 해요. 너무 예리한데?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저 후원하는 분 때문에 뭐 상담을 하거나 그분들만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분 내가 왜 이 사연을 선택했지 내가 미쳤나 이 생각이 언뜻 들었던 게 빨리 끝내고 싶으셨나 봐요. 빨리 끝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사연이 짧았어. 그래 긴 사연보다 짧은 빨리 끝내고 가자. 그 생각에서 이 사연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멋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로맨인데요. 로맨은 자기 삶을 더욱 더 이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자기 욕망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로맨이 어설프게 자기 욕망을 표장하고 네. 엉뚱한 데 갖다 대면요. 삽질의 연속이에요. 이분 지금 사연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40대 직장인데 뒤늦게 학위 공부를 마치고 다시 직장 생활하잖아요. 네. 그럼 이 학위 공부한 게 본인 직장 생활하거나 본인이 커리어가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안 됐죠. 그렇게 네. 그랬으면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갔겠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곧 바다라고 온 거 보면 뭐 거기서 거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본인 학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후회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후회해요? 아니면 그래도 그걸 합리화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하죠. 합리화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네. 있어요. 됐죠? 자기 장학금 받으면서 넉넉하게 그렇죠. 넉넉하게 했다. 난 잘했다. 그렇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아, 아니 근데 학문을 공부한 게 왜 돈하고 꼭 연결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사람 돈이 중요한 재밌잖아요. 거니까 지금 본인은 처음에 대학원 갈 때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어요. 공부하는 게 좋아서 갔어요. 공부하는 게 좋아서 갔죠.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그거였냐.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자기 욕망은 돈에 있었는데 포장을 해서 아닌 척을 하다가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이게 그렇죠. 욕망이 감당이 안 되니. 그렇죠. 나 그러시네. 어쩌 하나요. 이제 네. 이 얘기군요.
그러시네, 대단하게 그러시네. 그런데 사연을 보내면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면서 보내면서 내한테 지혜를 나눠줘요. 무슨 아, 지혜? 돈 버는 지혜? 아니면 아.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지혜? 포장하는 지혜. 포장을 잘했으면 내가 대학에서 잘렸겠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지? 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 욕망을 포장하지 마시고요. 네. 이분 사실 처음에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원하는 공부가 돈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공부였지 본인이 진짜 어떤 자기만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는 그 공부 아니라는 거 이분도 알고 있죠. 네, 아시는 더 웃기는 거 게요. 늦은 나이에도 가끔하게 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매우 만족하게 대학원 생활을 했대요. 저는 이런 걸 봤어.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망을 포장하고 나서 그걸 합리화하는 데는 상당히 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해보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는 합리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왜 이 시간을 보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든대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왜 의문이 든 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재밌는 게요. 난 이건 진짜 재밌어요. 현재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아웃풋을 내는데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아웃풋이 안 난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면 자기가 욕망한 거를 뭔가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죠. 아예 도움 안 되는 공부를 한 거죠. 아무 그렇죠. 상관없는 본인은 대학원에서 박사만 받으면 그게 다 이 영양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 박사학위가 답이 될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됐다는 거를 박사를 받고 나니까 그게 삽질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근데 공부는 공부대로 그때는 그 공부가 재밌었고 즐거웠고 재밌어서 했는데 그게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 본인이 공부하는 게 즐거웠다는 게 뭐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거나 진짜 뭘 배우는 게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박사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박사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이 늦은 나이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는 그런 번드리한 우아한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공부 자체가 즐거웠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네요. 이제 아시겠죠? 본인이 지적이고 대학원 생활을 한다는 코스프레 또 그걸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다는 코스프레 그거 하는 게 즐거웠겠죠. 또 거기에서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기대.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대는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찾으면 근데 본인이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시간만 갔어요. 시간만 간 상황이고 네. 옛날 직장하고 비슷한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임원이 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연봉이 뭐 몇 배씩 뛰는 그런 결과가 없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지금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에 계속 회사를 다녔으면 그러게. 그동안의 연봉이 지금 매덕인데 자리도 더 높은 데로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그랬겠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일단 뚜렷하게 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돈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다가가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대학원을 간 거는 실수였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을 해야지 그게 되지 않을까요? 욕망을
자기 욕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 아, 아니 괴로워.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대학원 나왔거든요. 저 박사 어머. 아니고 저 석사까지 나왔는데 저 전혀 그 대학원과 관련 없는 지은 이런 삽질을 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 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똑같이 다만, 지금 이야기하자. 다만 돈이 안 됐을 뿐. 그렇죠. 근데 뭐 근데 그 후회하지 않아요. 재밌고 즐거웠다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네. 그것이 삽질이었다라는 거는 인정하냐 이거예요. 인정해요. 삽질이었어요. 네, 바로 그거.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할 게 없어서 그런 삽질을 그렇죠. 삽이라도 잘했어, 필요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삽을 사서 자꾸 그렇죠. 땅을 무지하게 파는데 그렇죠.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렇죠. 하다못해 물 한 방울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개뿔. 네. 괜찮아요. 삽질해도.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분은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나쁘시겠네. 괜찮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삽질해도. 네. 저는 대학원 다니는 거 삽질해도 그거 후회하다는 말도 아니고 삽질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그래도 나 후회 안 해. 그래도 박사라도 있는데. 아, 그 졸업장 종이 조각이 한 장이 진짜 돈을 얼마가 2천만 원? 그 돈이면 제가 다른 걸 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본인이 정확하게 내면 그러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뭐 이분이 학위를 했다는 건 박사를 했다는 뜻일 테니까 적어도 5년에서 7년은 보냈거든요. 우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엉뚱하게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 참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근무하던 회사나 비슷한 회사에 뭐 과장으로 차장으로 취업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개인 자기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걸 인정을 이게 삽질이라는 인정을 하시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삽질은 또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분 그거 인정하고 사연 보냈어요? 아니면 엉뚱한 사연으로 지금 계속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엉뚱하게 보내서 지금 삽질이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 삽질이셨어요. 죄송하죠. 그래서 지금 이분 프로파일도 본인이 참 인생 설계에 겸허한 마음으로 반영하겠다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반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받으니까? 마음? 진짜 억울하고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맞아.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지금 그건 보면 미스고는 참 멋있어요. 그런가요? 네. 엄청 갈지자로 걸어왔거든요. 갈지자로 걸어왔는데 지금 그 갈지자를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아직 30대 이 젊은 나이에 네. 자기 한국에 미모의, 대해서 미모와 지성을 미모와 지성을 왜 그래 진짜 미모와 지성을 집중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게 저 봐요 지금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걸 교묘하게 피하면서 잘 살았으면서 한 번도 벼랑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저 순희 씨. 저 선글라스 끼고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지금 자기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예쁠. 전 지금도 예쁠을 찾는 거야.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늘 그렇죠. 항상 미치겠어. 아. 뭔가 내가 욕망하는 거를 표현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해 보고 싶은데 와 그걸 어떤 식으로 아니, 해야 될지. 아니 벼랑 끝에 서 있으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실데 없는. 아닌 건가? 뭐 하려면 뭔 조건이 있어야 돼. 아니요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나 그냥 살고 싶어 이런 그렇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벼랑 끝에 서 잘 살고 싶어. 자기가 진짜 살고 싶다는 거는 네? 에너지가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 그럼요. 뜬 눈으로 지새는 밤과 눈물로 지새는 밤과. 그럼요. 잠도 안 와요. 힘이 나 너무 없어. 잠잘 힘도 봐. 없어요. 그럼. 맞아요. 모두들 이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정치인에게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기를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은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나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나의 욕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그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서 지워내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아니 이전에 이명박에게 속았듯이 그렇게 계속 속지 않으려면 나의 욕망이 어떤 후보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황심초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내가 주었던 그 조언에 대해서 네. 한번 해봤어요? 한번 확인해보려고 했어요? 네,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순희 씨 이야기 아니고 아, 여기에요? 우리 미스고. 아, 저요? 네. 네. 그 아~ 이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찾아봐라는 거 찾아봤어요? 아, 그 고객들이 왜 이제 숫자가 줄었는지 그렇죠. 네,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본인이 예상했던 거였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찾아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데이트를 했던 상품들이 그 전화하고는 제가 확실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됐죠. 네. 좀 예, 촛불 시위 때문에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 맞아요. 살 사람 다 사고 벌 사람은 다 벌고 그래도, 될 사람은 다 되고 그래도 네. 진짜 본인 스타일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했더라면요 그게 먹히는 게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왜 헷갈렸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패턴을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슬럼프가 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제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게 다가 아닌데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이 제가 원래 지금 하고 있던 이 사업을 관심이 떨어졌던 관심이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네, 이제 분산이 되면서 에너지가 좀 딸렸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네, 맞아요. 그냥 흐트러지니까 고객들이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힘들었고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지? 이제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패턴이라는 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흔들리는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이분이 네. 지금 본인이 지금 자기가 자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지금 다 죽여놓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또 최고의 정답과 같은 게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건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면 나도 좀 저도 좀 주세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책에나 있죠. 결코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요. 네. 우리의 삶에서는요. 내가 찾고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소경이 갑자기 눈이 착 뜨이는 거는 그건 성경책에만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
떨리고 이게 좀 힘들고 엎어지고 까지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이런 걸 잘하는 성향이 따로 있나요? 자꾸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도망가는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어요. 네. 네. 아파요. 도망가지 않으면 아프긴 한데 근데 한 방 아픈 게 나아요. 어쨌든 이제 이분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의 막장 상황까지 가 있다는 거죠. 이래 되면요. 이런 분한테 누군가가 나쁜 짓이라도 솔깃하게 그걸 하면 야 이거 하면 한 방에 다 해결이 돼. 그러면 또 거기에 가죠. 다 말려들어요. 그럴 것 같죠. 사기당하기 쉬우시대요. 조심하세요. 네. 사기당하기도 쉽고 안 좋은 일에 본인도 모르게 말려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아, 그거보다는 직면을 하고 좀 아픈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싶은데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사실 조금 그런데 이야기에 쓴 톤을 보면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 어떤 얘기하시는 뉘앙스나 이런 걸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네, 네. 느낌이나 뭐 그런 것들 네, 뉘앙스가 남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40대 남자가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했으면요 이분요 진짜 본인은 상당히 우아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다 뒤에 있는 사람이 이분 진짜 지질한 그 자체로 볼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티를 안 낸다고 본인이 또 신경질을 많이 내시고 네, 신경질을 내는 대신에 또 가오를 잡고 무게를 무게라기보다는 이 끝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아마 다행스럽게 휴먼과 아이디어를 이따가 바닥이니까 혼자, 티는 안 나는 거예요? 네, 티는 안 내는데 혼자 혼자 찌질한 모습을 나요, 온갖 짓을 다 하니까 티가 나긴 나겠네요. 이분한테 우리가 마지막 그래도 위로나 위안이 되는 이야기라도 하고 끝내도록 하죠. 어떤 네, 이야기를 해줄까요? 저가 괜찮고요. 일단은 뭐 대학원 삽질 한 거 괜찮고 근데 그 괜찮고 그런 게 위로가 안 되는 게요. 네. 이분은 지금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는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시기에 왜 대학원에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대차대조표 사람 인생이라는 게 대차대조표 따져가지고 될 거였으면 벌써 따져가지고 우리 됐겠죠. 로봇처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 길지 않은 시간을 대학원에서 보내셨던 거 그걸 토대로 어떤 여기 상담 사연 보내신 분처럼 이렇게 헤매는 분한테 가슴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가슴 하시면 깊이 다가가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피부와 살을 통과해가 가슴까지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삽질이었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본인 삽질이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본인 스스로 지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싫으니까 아니 어쨌든 거예요. 괜찮아요. 삽질해도 괜찮고 삽질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사실 대학원이 삽질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서 대차대조표로 꼭 마이너스로 또는 부채로 또는 엄청난 비용으로 두느냐 아니면 투자로 두느냐는 지금부터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지. 어 그러네요, 진짜. 예. 네. 어, 돈으로만 따져서 비용 나간 게 아니고 이걸 계기로 돌리면은 플러스도 되겠네, 진짜. 그리고 어제 폼 나잖아. 어찌 됐건 대학원 나왔으니까 폼 나고. 증 하나 있으니까. 응. 저는 폼 난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하지만. 힘내세요. 네. 도움이 안 어,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하고 마무리 또 더 네. 상처 주고 지금. 이런 패널과 참 같이 제가 상담을 하는 저희 답답함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안 돼. 커버가 안 되네요.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미스고입니다. 네. 네. 대학원 안 간 이웃집 순이었습니다. 네. 대학원 간 미스고는 대학원 삽질이지만 나 후회하지 않아. 이 소리 하면서 그래도 아, 속으로 똑같이
아까워하고 있고요. 네. 약은 안 간 미스. 부러워. 어찌됐건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없는 인간은 꼭 저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 부러워. 돈만 날렸어.